한진리 도맥의 역사 16. 6. 유교. 유교는 서기전 551년경 탄생한 공자가 서기전 510년경부터 인의와 수기치인을 핵심 사상으로 진리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정치윤리의 철학적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서기전 551년에 탄생하여 서기전 479년까지 73세를 살았는데 노나라 출신으로서 그 조상은 송나라 사람이었는데 송나라는 은나라가 망한 후 주무왕이 은왕족 미자로 하여금 은나라 제사를 잇도록 봉해준 제후국이었다. 공자의 유교는 신분의 존비와 인의를 근본으로 하면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길을 가르치는 정교일치의 정치윤리 철학으로서 유학이라고도 한다. 유교의 핵심 교리는 정명론과 역성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명론은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스승은 스승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알맞은 행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소위 삼강오륜이 나오는 것이다. 역성혁명론은 왕이 왕답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왕이 아니라 신하와 백성들은 이러한 가짜 왕을 폐위하고 정당한 새로운 왕을 추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맹자의 왕도정치론이 나온다. 이러한 정명론과 역성혁명론적 이론은 이미 배달조선 시대에 항상 혁신을 추구함을 정치이상으로 삼아 실천론으로 정립되었던 사상이다. 즉 서기전 2182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황 시기에 삼랑 을보르기 신왕종전의 도를 말씀하면서 정명론의 근원을 이미 설파하였다. 또 서기전 2267년에 단군조선 제1대 단군왕검 천재 시기에 태자부루가 소위 요승구년 대홍수의 치수를 위한 도산회의에서 사공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할 때 건네준 황구종 홍범구주 일명 금간옥첩에서 천자 즉 천하왕은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이어야 한다고 건용황극편에 적시하면서 그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자는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역사로 보면 늦어도 서기 전 660년경 이전에 출현한 소위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자라투스트라, 서기 전 624년에 탄생하여 서기 전 589년경부터 불교를 창설한 석가모니, 서기 전 607년경에 탄생하여 서기 전 570년경부터 무의자연의 도를 설한 노자 등과 거의 동시대적인 인물이 된다. 공자는 노자보다는 약 56세가 적은데 서기 전 518년에 33세이던 공자가 약 90세이던 노자를 찾아 주나라로 가서 도를 물었다고 전한다. 공자는 얘기를 펴내면서 서기 전 2239년경에 단군조선 초기 인물인 대련과 소련이 부모상에 행한 효의 역사를 약 1700년이 훨씬 지나는 시점에 언급하였다. 얘기의 주에서 대련과 소련을 동의의 아들이라 적시한 사실은 이를 분명하게 한다. 유교는 덕의 양성을 위하여 배우는 일과 아는 일을 중시하여 시경, 서경 등의 고전을 통하여 배움으로써 옛 성현들의 정신을 얻으려 한다. 유교는 선천적인 도덕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무시해야 당연할 것이나 하늘은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숭배하되 사후의 영혼은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교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의 하나인 유가로 등장하였는데 혈연관계와 의례를 중시하는 학설은 겸해설 등을 주장하는 무가의 비판 대상이 되었으며 맹자의 성선설처럼 선천적 도덕성에 기초를 두는 학설은 군주 중심으로 하는 법가의 배격 대상이 되었고 정치 실현을 위하여 광분하는 태도는 인위적인 한계를 깨우치는 도가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다. 이에 전국시대 말기의 순자는 성악설로서 법가나 도가의 이론을 유교의 체계 속에 수용하였고 한나라 때 동중서는 음양오행설 등을 대폭 채택하여 시대에 순응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유교는 불교나 노장 사상의 공격을 받았으나 후에 불교와 도교의 장점을 취한 신유학 성리학이 성립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측면이 있다.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에는 훈고학 경학이라 하였으며 관리 등용의 지침 과목이 되기도 하였다.
유교의 경전으로는 사서로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고 오경으로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가 있다. 한나라 시대에 시, 서, 외, 역, 예, 춘추가 경서에 추가되어 오경이 성립되었고 송나라 시대의 논어, 대학, 중용, 맹자의 사서가 성립되었다. 송나라 때 주자가 신유학으로서 성리학을 정립하였는데 이를 당시에 도학이라 불렀고 정주학, 주자학, 이학, 이기학, 성명학 등으로도 불렸다. 유교의 도통은 맹자가 요, 순, 우, 탕, 문왕, 공자 순으로 제시하였는데 이후 탕, 요, 우, 순, 하우, 운탕, 주문왕, 주무왕, 주공, 공자, 증자와 안자, 자사, 맹자, 주자, 주돈이, 장자, 장제와 정자, 정우와 정의, 주자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명나라 시대에는 양명학이 성립되었고 청나라 시대에는 고증학이 크게 흥하였다. 한편 유교는 신라시대 중기 이후 이미 수양 및 관리 등용의 지침이 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들어와 사대부의 세력이 점차 성장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정치론의 핵심이 되어 모든 정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명분론으로 인한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주의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시대 상황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청나라로부터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등의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유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과학, 철학, 종교, 도덕, 윤리, 정치 등 문화는 서기전 7만 378년부터 원래 하나로서 옛 한국에 존재하였던 종합적 차원의 문화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배달 조선의 정신문명에서 세계 모든 종교가 파생되고 교리가 연역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특히 제세이와 홍익인간 사상은 정치 철학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에서 유교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 된다. 물론 신라 말에 최치원 선생은 신라의 화랑들이 수련하던 풍월도, 풍류도에 대하여 이미 유불도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언하였던 사실에서도 유교의 근본 가르침은 이미 천지화랑의 제도가 시행되었던 단군조선 시대는 물론 심신수련으로 충효정신과 무예를 다진 삼천단부를 기반으로 신시 개천한 배달나라, 더 나아가 인륜, 도덕, 정치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참전개경을 기본 경전으로 삼았던 한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 된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